안녕. 3대 악마견이라고 불리는 디글과 슈나우저, 포카 스파니엘. 이 강아지들은 집안의 살림살이를 모두 파괴해버리는 바람에 3대 악마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견종들은 모두 과거에는 사냥견으로 활약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우 높은 활동량을 자랑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까불어? 이들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이유는 보호자가 강아지의 활동량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강아지가 스스로 활동량을 채우기 위한 행동인 것입니다. 3대 악마견들은 왜 악마견이라고 불릴까? 첫 번째, 비글. 비글은 휘연한 후각을 사용해 사냥감을 쫓는 센트하운드 견종으로 과거의 토끼 사냥을 돕는 사냥개였습니다. 안녕, 친구. 가자! 그에 따라 매우 높은 활동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 1시간 이상의 산책이 반드시 필요한 견종입니다. 강아지다! 비글은 파괴왕, 악마견이라는 별명을 가진 것과는 달리 보호자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고 어린아이들과도 잘 어울릴 정도로 순합니다. 비글은 악마견이라는 별명 외에도 흔히 실험용 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글이 실험용 강아지로 자주 쓰이는 이유는 다른 견종에 비해 케이지 안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과 동시에 몸집이 작고 사람을 잘 따르는 성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넌 자유야. 와. 두 번째, 슈나우저. 장난기가 많고 활발한 성격을 가진 슈나우저는 이것저것 물어뜯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집안의 가구나 물건 등을 자주 파괴하는 행동을 합니다. 또 슈나우저는 산책을 하는 도중에 고양이나 다람쥐 등의 동물을 보면 마구 쫓아가려는 행동을 할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나우저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과거의 농장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며 쥐와 해충을 잡는 역할과 동시에 장비견으로서 활약했던 견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하루 1시간의 산책을 통해 슈나우저의 하루 활동량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며 가구나 물건 대신 마음껏 물어뜯을 수 있는 간식이나 장난감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코카 스파니엘. 코카 스파니엘은 스파니엘이라는 단어가 스페인 개라는 뜻이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진 견종입니다. 하지만 코카 스파니엘은 잉글리시 코카 스파니엘이라고 불리는데 귀여워! 영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견종이었기 때문에 견종 등록 또한 스페인이 아닌 영국에서 하여 영국 견종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코카 스파니엘은 미국으로 건너간 뒤 달라진 외모적 특징을 가지게 되어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과 잉글리시 코카 스파니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코카 스파니엘은 밝고 명랑할 뿐만 아니라 경계심이 낮고 다정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와도 잘 어울리는 견종입니다. 과거에 새 사냥을 돕는 조력견이었던 코카 스파니엘은 숲속을 뛰어다니며 새들을 날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높은 활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해. 모두가 다 낡고 지쳐 있어. 그래도 널 사랑해. 구독하란 망.